내가 8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주름도 많이 지고 흰머리도 성성해지겠지? 노년의 내 모습이 어떨지 가끔 궁금한 적 있으시죠? 이럴 때 타임머신을 타고 나의 50년으로 가볼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페이스앱의 에이징 필터인데요.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이렇게 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토르도, 캡틴 아메리카도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됐지만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방탄소년단 V와 가수 박재범, 개그우먼 박나래, 배우 다니엘 헤니 등 우리나라 스타들도 변신 대열에 합류했죠. 그런데 화제의 이 앱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페이스앱은 러시아인이 개발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이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선거 개입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미국 민주당은 당내 인사들에게 페이스앱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페이스앱 측은 사용자 정보가 러시아 정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러시아 정부 연계설에 휩싸인 노화 앱.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